지금부터 새 출발. 화이팅! 엄들이 없어. 말이 안 돼, 깻방에 지금. 이게 말이 되냐, 지금? 뭘, 왜? 아, 와, 언니. 와, 진짜. 여기서 살아도 되겠는데? 맞아. 여기 헬멧 이랩하고 각바 이랩했어. 예스. 아, 감사합니다. 아, 왔네. 어? 좋아. 왔어. 어, 여기 지역. 얼굴 바뀌는 거 보고 바로 이동하면 되는데. 너무 신기해서 시킨 거야. 나 깻방에서 이런 거 처음 봐. 진짜 신기해서 시킨 거야? 진짜 신기해서. 씨,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 돼, 밥을. 열심히 하지 말고. 맛있게 생겼다고. 이거야, 이거. 아, 안 먹어. 아. 말이 되냐, 지금 이게? 애매하네. 아, 형의 판단을 존중해. 맛있는 것은 자고로 나눠 먹어야 되니까. 아. 아이고. 오늘 처음 봤다 그랬는데. 처음 봤어? 거짓말로 진짜 하시는데 이거? 진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엄마가 자식한테 먹는다. 아, 맞지. 엄마가 자식도 먹는 거다. 맞지. 진짜 맞지. 네. 고기를 좀 더 주시지. 내려? 어떻게 내려? 내려. F. 꼭 근데 팀을 해서 하나 해야 돼? 그래야 재밌지. 2대2도 있고 그다음 4대4가 있어요. 언제 부페나 한번 가게요. 그래요? 네. 아, 좋아, 좋소. 어, 언니가 너 마음에 들었나 보다. 어. 아, 저 마음에 들면은 부페 가자고요? 어, 마음에 들면은 부페 가자거나 아니면 밥 먹자고 그래, 밥 먹자고. 아, 언니 혹시 짜 시킨 거 아니지? 어? 괜찮은데? 저기서? 아니지? 아니지? 아니야. 아이고. 못 살아. 잘못 온 것 같은데? 나 시켰어. 어? 잘못 온 것 같다고. 잘못 온 것 같아. 누나 또 나왔어. 아, 언니 그만 먹어, 진짜. 아, 진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누나 다이어트 한다면서요? 너 조용히 해라. 먹고 즐거움을 얻느냐, 안 먹고 멋을 얻느냐. 그것이 문제네. 아, 먹고 즐거움을 얻을래? 안 먹고 멋을 얻을래? 그래. 아니, 내가 시킨 거 아니야. 어? 1번이 뭐야? 가슴에서 시킨 거야, 이거는. 쟤? 어. 아, 쟤 보니까 차 있더라고. 아, 있어? 야, 알아볼 거야? 오. 아, 그런 거네? 타이핑 안 되나? 안 돼. 안 돼. 아, 안 먹어. 아니, 엄마. 아니, 쟤 아까, 어, 쟤 아까 있는 지역에서 첫 수 약거든. 맛있지. 맛있지. 저, 저게 진짜 맛있죠. 가다가 차 사고 말아. 두유 한 입 먹을래? 한 입 먹어봐. 진짜 맛있어. 어, 누나 대답한 거 같아. 맛있지? 맛있긴 맛있는데 조용히 해라. 계속 부지해요 누나. 역시 짜장면이 맛있어. 어디 가야 돼 그냥. 야 홍진이 형. 어? 지금 시대에는 야, 너같이 날씬하고 그지? 그런 아, 사람들을 좋아하잖아. 맞죠. 사람들이 그지. 근데 혹시 아니야 또? 나 같은 사람도 좋아할지? 유형을 계속 보니까. 아니야, 언니도 되게 좋아해. 근데 언니 건강 때문에 그러는 거지. 내가 아까 얘기했지? 다 먹었어? 니네 한 입 줬잖아. 뭐야? 형, 우리 언제 내려? 그만 좀 먹어. 어? 우리? 줘. 막방이야 내려? 짜증난다, 널. 귀엽다, 너. 아, 나 진짜. 의자 같이 찍었어, 난리야. 무슨... 잠 못 쓰겄네. 아, 힘들어. 부서진 거야? 못 쓰겄네. 아, 힘들어. 부서진 거야? 몰라. 부서진 게 아니고 아, 미끄러졌어. 어, 부서져, 아파. 살아있다, 살아있어. 별의 별 생각이 다 들겠죠. 네. 25년 전으로 돌아간 거 허덜허덜한 거 같네. 진짜 한미 살아 계신 게 진짜 너 여덟 일곱인데 기억할까 모르겠네. 나는 한미 생상이 있나 봐. 생상이. 기다리라고 해. 네. 한미 내려온다고 해. 네. 아 이쪽에. 아, 어디 앉아야 돼? 어릴 때 생각이 나요.
나겠다. 저렇게 뭐 앉아 있으면. 남이 남이 남 괜찮아요? 세상에 안녕하세요. 세상에 남이야. 네가 잘 됐다며 그래. 남이야 남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남이 하미가 맨날 밥 해주잖아. 괜찮아요? 알지 정남이. 기억나지? 하물이 혼자 왔잖아요 졸업식 때. 나도 보고 싶었어. 와 미안해요 늦게가. 미안 너무 늦겠다. 너무 늦겠어요. 아이고 늦겠어. 할머니. 20년 만에. 지금 찾아봐도 막 고마워 죽겠어. 미안합니다. 언제한테서 예. 빨리 찾아야 되는데. 아, 예. 오늘 좋아서 상해라. 아이고. 아이고 정남아. 아이고 이름을 계속. 하면 혹시나 너 돌아가셨을까 봐 제일 걱정했거든. 어? 나이는 죽을 때가 됐지. 아니야 더 사셔야지 이제. 하면도 뭐 아직 곱다 뭐다. 고와 고와 우리. 곱지. 된장찌개 맛있었는데. 그 나중에 꼭 먹어야 될긴데 된장찌개 하면 맨날 해주잖아요. 된장찌개 해줘가지고 도시락 맨날 싸주고. 기억이 좋지. 아니 그럼 맨날 매일 맹년을 묻는데 아침 저녁으로 점심. 애들이랑 기억이 좋구만. 아마 밥 먹어야지 이래 부르잖아 맨날 내로라고. 기억나. 그 위에 살 때. 맨날. 그 좋아했어. 그러면 이뻐했어. 맞아요. 어. 보고 싶었어. 어. 보기 좋네 이제. 어? 세상에. 어. 정남이 잘 때였겠는데 뭐 때문에 그랬다고. 뭐, 그 할머니 잡기 조치가 잘 컸지. 훌륭한 사람 안 돼도 바르게는 크겠다고 했었어요. 아유. 진짜로 할머니. 네 뭐. 좋다는 건 다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잘 됐다니까 좋다 내가. 대단하신 할머니네 그래도. 아 지금 마음이 후련해 할머니. 좋다니까 좋다. 그러니까. 알았어. 그 다섯 명 때까지 살아계세요, 뭐. 그럼 내가 다섯 명 노을 때까지 뭐. 그래. 근데 나 오래 살 거야. 오래 살아야지. 오래 살아야 돼. 좋아, 좋아. 까먹지 마요, 나 계속. 안 까먹지, 왜 까먹는.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어? 네가 넘어야 돼. 있지 않을 선을 안 넘는 거야. 그 선이 어디냐고. 네가 이제 어쨌든 주인공이 아니니까 항상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 놀랐대는. 항상 이 선을 지키라는 거지? 아니 아니 나가야 좀 앞으로. 나 이런 식으로. 야! 언제나 나를 사랑한다고 나오지 마. 그때가 아 진짜 나오지 마 그때. 기다리는 나에게로 사랑을 tell me 다 해보고 스타가지마. 야 everybody say 이제는 없어 내게 널 돌아올 사랑을 다시 너무도 외로워 지금 난 너만 있으면 돼. 기차 지쳐가 이렇게. 아 형은 나 랩할 때 조용해. 아니 네, 아니 노래할 때 내가 안 끼어들었잖아. 아 그게 아니라 신경질을 내냐고. 아니 왜 그래서 조용해 지금. 아 자, 여기서 풀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댄서분 단독 댄서. 아, 다, 뭐 너도 괜찮아. 여기 놀아도 돼. 뭐, 여기 앞에 있으라고? 그래, 여기서 놀으라니까. 여기 이제. 자, 여러분! 오늘 밤 다 같이! 자, 키스 준비됐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키스 타임! 미쳤어? 진짜 부담될 것 같아. 진짜 부담스럽지. 내 무대는 그렇다 치는데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건 좀 힘들어. 그렇지. 부담되고. 그리고 제한을 두지. 자기부터 앞에 나가지 말라 그러지. 앞에서 뭐 할 때 컴온 그러면 뒤로 오라고. 아 사인이 있어?
시간은 부족합니다. 그나마 곁에 있으면 Stay home! Stay home, home, home! 자,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 내가 무대에서 네가 좀 많이 좀 흥분하고 도가 지나치다고 할 때 Come on! 에이, come on! Stay home, home, home! 자,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 소리 질러! <뭔 양아치야. 웃음> 오늘의 요리 오리. 그 오리예요? 여기서 지금 바비큐라는 거야? 아니 형 그거 오래 걸리잖아. 뭐 하는 건데? 야 이거 이게 뭐야? 시켜 먹자. 이건 아니잖아. 형 뭐 하는 거야? 아, 좀 내가 준비했으니까 그냥 좀 지켜만 봐요. 형 근데 이거 얼마야? 아 이거 오래 걸릴 텐데. 뭐야 이거? 꽂아. 아 이렇게 꾼다고. 아, 야 향수를 왜 뿌려 거기다가. 하나는 트러플. 형 시켜 먹자. 차라리 흙을 파 먹자. 기름이네. 아보카도 오일. 아, 네가 솔직히 뭐 어디 외국 가서 음식 그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아니잖아. 네? 뭐 크라잉넷 파다가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갈릭 솔트. 아유야야. 아유 이거 바닥에. 어디서 막아? 아 어퍼. 어퍼. 그럼 어퍼? 우와. 이거 어퍼가 어퍼 넘는다고? 얘도 밀어야 돼. 그냥 쑤셔 너 그냥. 근데, 너 대가리 걸리는데. 너. 아 나 알았다 뭐 하려는지. 수박? 이거 마술이야 마술. 마술. 너 이렇게 갖고 이거 열면 오리 사는 게 세 마리 나오는 거지. 오 저 기대가 되는데. 하긴 한데 일단 짬뽕을 시키고 형 시켜야겠다. 짬뽕. 그러면 짬뽕 둘, 나 짜장 둘, 볶음밥 하나. 상민이 형은? 아이 좀 있어봐 얘들아. 아, 일단 시켜잖아. 지금 10분이 뭐야. 나 이거 먹으려면 나 60이야. 어 슬슬 붓긴 붙었어요. 붓긴 붙었어요. 1시간 걸리죠 저게. 요즘 솔직히 SNS 너무 많이 하니까 가족들끼리 단톡을 만들더라고. 근데 이건 형 솔직히 좀 약간 불편하지 않아? 단톡? 가족? 단톡이 왜 불편하나? 그러니까 며느리까지 다 들어가 있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단톡이 있는 거야. 어르신이 글을 올리셨어? 아, 답변 항상 하셔야 돼. 왜냐면 어르신들은 그런 게 되게 마음에 가지시거든. 연락 늦게 오고 이러면 되게 불편하시고. 편하게 인사드리기도 좋고 그러지 않나? 방을 나가기가 되게 그렇지. 그렇지. 너는 결혼하면은 그러면 네 와이프하고 같이 이렇게 단톡방 만들 거야? 같이? 만들 거냐고요? 어, 만들어서. 아, 그거 뭐 어려운 일인가? 나는 그쪽에 관련된 또 이야기들은 거기서 나누고. 재밌을 것 같아. 아, 근데 예를 들어 봐봐. 단톡방이 있어. 근데 이혼을 했어. 그럼 단톡방 어떻게? 이혼까지? 나가야지, 퇴장해야지. 희철아. 이혼까지는 나가야지. 나가야지. 뭐라고 그러고 나가? 일단 나가야지. 그러니까 희철아, 너 네가 지금 잘못 이해하는 게 이혼이 단체방에서 방 나가듯이 나갈 수 있는 게 이혼이 아니야. 어. 그럼 이혼이라는 건 이혼까지 갈 때 이미 단체방은 사라지고 둘 간의 대화도 사라지면서 끝을 봐야 이제 이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알 수 없음으로 바꿔야지. 알 수 없으면 나와야지. 알 수 없으면 나오고 카톡에 프사 다 바뀌고. 이혼을 했어 아니면 싸웠어 그러면 프사 이렇게 바꿔놓고 뭐 이별 외로움 이런 걸로 이제 멘트도 바꿔 쓰고 막 그래. 이별 외로움이야. 아니지 지금부터 새 출발. 화이팅. 안 먹는 배달왔다. 거니까. 왔다. 왔다. 형이 내요 형 빨리. 뭐, 안 갖고 왔다고. 뭘 안 갖고 와 지갑을 갖고 다니. 아까 전에 지갑 가져온 사람 어디 있어? 나 지갑 저 안에 있는데. 어, 형 자켓에 있는 거 아니야? 지갑? 예. 형 빨리 내요. 형밖에 없어. 야 지갑이. 맨날 왜 모이면 빨리 내가 내. 아, 왜냐면 지금 공에 단자 없으니까 줄게 형 지갑이. 어우. 봐봐. 안에서 짜장면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어. 아 그지?
그지? 그지는 누구? 아니 그지라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먼저 했잖아. 야 우리 만날 때마다 중국 음식 먹으니까 좋다. 다음 모임은 그냥 중국집에서 하자 우리. 야 이러다 중국 말 하겠어. 어? SBS